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당진 시립도서관 이밀심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당진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님과 영유아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책 꾸러미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도서관 나들이를 못하는 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북스타트 꾸러미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 단계별로 그림책을 선별하여 꾸러미를 선물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 서비스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북스타트 택배 지원 시범 사업에서 택배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청 자격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신청 자격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2014년 1월생부터 2020년 3월생 영유아 150명으로 당진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한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와 증빙 서류 확인 절차가 끝나면 단계별 그림책 2권, 가이드북, 에코백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를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6월 4일부터 6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북스타트 책꾸러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북스타트 꾸러미 해당 연령이 취약지원 유아로 확대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책꾸러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만 있어 심심했던 아이들에게 그림 책꾸러미를 배달해 주니 선물을 받는 것 같다고 부쩍 호응이 좋습니다. 네, 이 밖에도 소개하고 싶은 도서관 사업이 더 있을까요? 당진시립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외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에게 책을 배달해드리는 마음 편한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 주소를 둔 7개월 이상 임산부와 18개월 이하 자녀 양육자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책 꾸러미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요즘 집으로 배달된 책 꾸러미로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고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진 시립도서관 이밀심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